아, 그 다음은 애플 스토어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 스토어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가로수길 하나가 있죠. 가로수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뭐 저희 전에 드렸었나요? 아마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애플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토어 이제 직원들 이제 다음 스토어를 위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이것도 한두달 정도 됐어요. 그거 본 지도 그래서 아마 아 얘네들이 이제 2호점을 이제 곧 준비를 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2호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이 어디였니? 명동이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명동 그 명동에 있는 어디니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네, 공사 중인 곳이 있나요? 그래서 그네그 네, 그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있대요. 뭐 이름이 뭐래더라? 센터포인트 명동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에 입주를 한다고 해요. 1층에 입주를 한다는 것 같네요. 저층부라니까 저층부니까 뭐 1, 2층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8월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았죠.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와중에 여의도가 지금 루머가 떴어요. 여의도, 그러니까 IFC몰에 지금 프리스비가 빠졌대요. 네. 예, 프리스비가 지금, 저는 IFC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근데 프리스비가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IFC 쪽에서 A 프로젝트라는 뭐 뭔가를 하고 있대는데 지금 상인들 사이에서 그게 애플 스토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대요. 근데 IFC 그 정도 공간이 있나? 제 기억엔 잘안 떠오르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프리스비는 진짜 작았어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특히 걔네 명동 프리스비 이런 데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 작거든요. 근데 얘네들 물론 거기 말고 이제 딴데 들어와도 되긴 한데, IFC에 그렇게 애플 스토어가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이 있나?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진짜, 뭐, 가로수길 수준의 플래그십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냥 조금 작은 애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IFC몰이 매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그런 막 푸드코트나 이런 데 아니면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IFC몰에 진짜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가 2호점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명동은 뭐 정말로 저 센터포인트라는 데가서 하는 게 맞다면 그게 그러면은 내년 8월에나 열리는데 이게 내년 8월에나 열리는데 IFC 리모델링해서 여는 게 그거보단 덜 걸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미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 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거는 빠르면 올해 말에 하겠죠. 올해 말이나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내년 겨울에 뭐 내년 초에 이제 열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2호 여의도 IFC가 맞다면 여기가 2호점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명동이 3호점이 될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여의도는 처음 들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명동은 사실 여러 번 들었거든요. 뭐 드론에 만의 소리를 예전부터 들어서 근데 지금 채용 공고가 지금 올라온 걸 생각을 하면은 IFC에 2호점이 들어오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1년, 뭐, 조금 1년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채용을 하고 있겠어요. 뭐, 트레이닝이 1년이나 걸리나. 교육 시간이 얼마 걸렸었죠? 처음에 2호점 열었을 때? 저희 가로수길에서. 1년을 교육하진 않죠? 예, 그때 저희 백투덤에게 올렸었을 텐데, 그 채용 공고 얘기를. 잠시만요. 오랜만에 들어간다, 백투덤. 아우, 휴면 계정이래. 세상에. 얼마나 안 들어갔으면 휴면 계정 됐냐. 환장하겠다, 진짜. 휴면 해제. 물론 그 IFC가 작긴 한데 그 공사하고 있는 지점이 2층짜리래요. 조금 아, 다르긴 한데 뭐가 나갔지? 거기 그렇게 큰게 별로 없었을 텐데. 복층 거기 좀 좁긴 한데 복층으로 쓰면 공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홍콩에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홍콩 어디였지? 홍콩도 IFC였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한 층만 쓰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제가 거기서 애플 워치를 샀는데 한 층만 쓰면 그렇게 한 층만 써도 넓긴 넓다 거기는. 근데 복층을 쓰니까 공간이 확실히 더 나와가지고 충분했거든요. 뭐 2층에는 교육 공간 쓰고
1층에 이제 주요 판매하고 아마 IFC 썰이 맞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프로젝트 A가 갑자기 A샵, A스토어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 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첫 채용, 어우 채용이 오래 하게 됐구나. 2017년 1월에 했네, 첫 채용을. 그러니까 1년 정도 걸린 건 맞네요. 근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스토어 채용 공고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빠르기는 한데 단계가 생각보다 일찍 했구나. 그때 제가 그때 아마 그쪽 부지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를 그때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이번에 이제 건물 다 올라가면 봅시다. 네.